전북 전주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그런데 이 마을의 가로수에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이상 현상을 겪고 있는 가로수 나무입니다. 색깔이 별별이 봄을 맞이해서 한참 초록빛으로 물들어야 할 나뭇잎들이 이상하게 노란빛을 띠고 있는데요.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새파란 것이 시들어가지고 떨어지니까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마을 주민이 발견해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여기도 떨어져 있고 여기도 또 여기 세 군데지 않냐 갑자기 이파리가 황갈색으로 변하더니 말라 죽어가기 시작한 나무들 확인해봤더니 밑동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이 안 뚫린 나무와 다르게 구멍이 뚫린 나무는 따뜻한 봄인데도 마치 겨울처럼 나뭇가지가 이렇게 앙상하고 이파리도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다른 나무 다 생생한데 이 구간만 13주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정체 모를 구멍은 나무 한 그루당 두세 개 정도 뚫려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수 중에 딱 13그루에서만 구멍이 뚫려 있고 그로 인해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구멍이 뚫린 나무와 안 뚫린 나무의 차이가 더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13그루의 나무는 도대체 왜 구멍이 뚫린 채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엠, 구멍 뚫린 채 집단으로 죽어가는 한 마을의 가로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 병충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그 나무도 오래됐으면 멍이 들으면 시나브로 아파갖고 죽겠지. 혹시 나무들이 병충해를 입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문가와 함께 나무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줄자를 사용해 나무에 뚫린 구멍의 크기를 재봤는데요. 구멍의 크기가 1, 2cm 정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곤충의 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곤충에 의해서 뚫렸다기보다는 어떤 인위적으로 드릴에 의해서 뚫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나무의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경우는 나무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때 있는 일인데요. 마침 전주 근처에 있는 지리산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어 전문가를 만나 나무의 구멍과 수액 채취가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수액 채취용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거예요. 나무에서 수액을 추출한 흔적도 아니라고요. 고로쇠 전용 드릴과 일반 목공용 드릴을 활용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일반 나무에 고로쇠 전용 드릴로 구멍을 낸 뒤 그 크기를 재봤는데요. 0.8cm로 1cm가 넘는 가로수의 구멍 크기보다 작습니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땐 고로쇠 수액 채취관과 구멍이 딱 맞아야만 수액이 옆으로 새지 않아 편하고 깔끔하게 받을 수 있다는데요. 고로쇠 흙아 준수수 항상 요 규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뚫린 구멍은 고로쇠 수액 채취관이 들어가긴 구멍은 큽니다. 너무 커가 3cm인데. 그리고 수액 채취가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약간 냄새가 좀 진하거든요. 그 거름 냄새, 그 개분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음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없을 거예요. 보통은 한 1m 정도 높이에서부터 구멍을 뚫는데 그거는 밑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밑동에 뚫대가 있으니까 충분한 흡수를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채취용이 아니고 누가 나무를 해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나무에 구멍을 뚫은 걸 수도 있다는데 그런데 구멍만으로 이 큰 나무가 쉽게 죽나요? 구멍이 뚫렸다라고 해서 그 나무가 고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보기에다가 어떠한 이물질이 투입이 돼서 그 영향에 의해서 이 식물체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무의 구조를 보면 표피 5mm 안에 생장에 필요한 형성층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이 안에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나무 줄기를 따라 전체에 약성분이 퍼지면서 나무가 서서히 죽게 됩니다. 나무에 뚫린 구멍의 위치를 살펴보면 도로와 반대 방향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나무들의 상태도 구멍이 뚫린 쪽부터 잎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나무를 이토록 죽이고 싶어 한 걸까요?
장기간에 걸쳐서 나무를 좀 정성 들여서 살해한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의도적인 거라 봐야 되고요. 역시 계획적이면서 이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대한 원한을 개인 스스로 가지 품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 평소 나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건데요. 2013년 모닝와이드에서는 가게 간판이 나무에 가려져 안 보인다는 이유로 가게 앞 가로수를 고사시킨 사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 가로수가 고사한 쪽에는 가게는 없지만 밭이 존재하는데요. 나무가 그늘을 만들면 농사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농사 짓는 데 그늘 적은 게 피해 있다고 해서 죽인 것 같아요. 나무 그늘 밑에는 되더라며. 죽어가는 가로수 바로 옆에 600평 가까이 되는 밭이 있는데요. 작물들이 잘 자라려면 햇빛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클수록 그늘이 커지면서 일조량이 줄어들어 작물이 자라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혹시 그렇다면 가로수 바로 옆에 밭주인이 작물을 위해 나무들을 죽인 것은 아닐까요? 수소문 끝에 밭주인을 직접 만나 정확한 사실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가로수 옆 밭에서 일하고 있는 밭주인. 그러나 억울한 게 많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지금. 이거 자르라고 속 뒤집어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피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지금 죽을 지경이 날마다. 나 이 마스크까지 벗었게. 모자까지 벗었게. 내가 주인이가 이제 뭐 얼굴을 데리고 말고요. 밭주인은 가로수 근처에 있는 CCTV가 억울함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피는 농협 쪽에 있는데 그쪽까지는 비추지는 않고 일단 언제 했는지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특정이 안 돼요. 발견만 그때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나무가 300년 전에 그 심은 나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느티나무를 심은 선조들. 세월이 흘러 나무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다시 나무를 심어 가로수길을 조성했다는데요. 마을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마음을 모아 심은 나무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나무를 뭐야 동네에 뭐야 보는 것을 뭐야 죽였으니까. 소중히 여기는 마을 안녕을 위해 있는 나무인데 마을 나무가 죽어가지고 많이 속이 상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추억과 애정이 깃든 나무들의 구멍이 뚫린 이유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